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광이에요. 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냥 조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조개를 잡으러 즉흥적으로 나갔다가 해파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을 찍어서 영상에 편집한다는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전부 다 오프닝 찍고 바로 나가서 잡아서 돌아와서 엔딩을 찍었던 거였거든요. 자, 우선 그러면 해파리를 만나러 같이 가요. Let's 고! 아, 여러분, 대형 해파리입니다. 또 대형 해파리를 발견했네요. 야, 이게 그때 발견한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좀 큰 거예요. 근데 많이 큰데? 지금 보세요. 제 손바닥보다 좀 더 커요. 지금 여기 그냥 일반 해수욕장이고요. 근데 거의 보름달 물 해파리 성체급이에요. 이 정도 크기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지금 저기 아이들도 놀고 있고 한데 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해파리가 많이 나오네. 꺼져. 자, 이쪽 밖에 촉수가 있는데 얘는 보름달 물 해파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촉수도 짧아가지고 이쪽 등 쪽을 발로 리프팅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리프팅. 자, 제가 보낼게요. 여기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가줘. 어우야. 그만 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쏠 짓은 안 합니다. 얘들이 촉수가 지금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쪽에서 공격하면은 사스키. 그렇죠. 이제 약간 마직하기 시작할 거예요. 동물학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학대예요. 건져 올려야 되나? 그냥 여기서 지금 어차피 해가 질 때라 보시면 해 질 것 같죠? 사람이 없어서 여기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해파리한테 조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지금 조개가 있거든요. 조개 발로 잡아서, 자, 여기 위에 해파리 있죠? 이 조개 한번 줘볼게요. 자, 해파리가 일단 몸을 뒤집어야 돼요. 자, 해파리야. 잠시만. 그래, 뒤집어라. 그렇지. 자, 조개를 한번. 아직 안 돼. 야, 뒤집어.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느낌이. 뒤집니다. 자, 조개를 한번 줘볼게요. 네 스타일 아니구나. 너무 쉽게 버린다, 야.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쏠 거리가 아니에요. 일단 이 녀석을 보낼게요, 여기로. 야, 자, 재밌지? 뒤집었다. 조개. 이 X 또 뱉네. 아우, 욕해서 죄송해요. 자, 지금 저쪽에도 해파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폭염주의보가 뜨고 나서 물수온이 올라가면서 지금 해파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줄게요. 야, 이 새끼야, 이거 특식이야. 먹어. 아하이. 방금 진짜 위험했다. 이 해파리가 제 다리를 향했을 때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무조건 거리를 둬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면 저를 쏠 수 있거든요. 이게 나 따라온다. 와, 나 막 라떼네. 그렇죠. 이렇게 등으로 갔을 때 공격. 자, 저쪽에도 해파리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저 멀리 꺼져. 피서객분 중 한 분이 여기서 해파리를 방금 보셨다 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와라. 여러분, 결국 해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녀석은 제가 거의 뭐 발로 반 죽여놨고요. 사실 허세예요. 제가 죽을 뻔했죠. 자, 여러분,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해파리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야, 얘도 똑같네. 아까 발견한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얘는 크기가 그냥 딱 손바닥만 해요. 딱 손바닥. 여기 촉수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 새끼 방금 쏠 뻔했네. 자, 이 녀석은 바로 지금 해안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져낼게요. 자, 여기 다슬기통으로 들어와. 자, 가자. 육지로 가자. 자, 오케이. 자, 여러분, 해파리 잡았습니다. 자, 해파리를 다슬기통에 잡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촉수들 있죠? 근데 얘는 다행히 촉수가 짧아요. 여기 보시면 나풀거린 거, 이게 촉수예요. 지금 건들면 삽됩니다. 얘가 지금 이미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후추를 뿌려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해안가에 사람들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네. 자, 뒤집고 싶은데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ction. 영어 잘하죠? 굉장히 물컹물컹해요. 그래서 독이 맹독성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름달 물 해파리로 일어나는 사고가 좀 있거든요. 자, 이 해파리에게 조개를 줘보도록 할게요. 처먹. 네 스타일 아니구나? 그래, 니도 스타일이 있겠지.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쏘이면요, 저는 그냥 채널 삭제만 되면 돼요. 얘 부어볼게요, 땅에. 여러분, 해파리에 뭐 죽이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근데 죽입니까? 유해하긴 한데 유해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 두고 갈게요.
자, 지금 흑팔이 됐습니다. 흑팔이. 자, 이거 어린애들이 이렇게 만지고 놀아요. 위쪽 괜찮아요. 뒤쪽 안 돼요. 되게 그 액체 괴물 같다. 여러분, 얘는 묻어두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 해파리는 제가 처치했습니다. 그냥 조개 잡으러 왔다가 촬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네요.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촉수 보이세요? 자, 이거는 그냥 찔리기만 해도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저 멀리 꺼져. 자,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프라기오. 다음엔 촉수 없이 태어나. 안녕.